안녕하세요. 마르모 코어 스트레칭 권영미입니다. 자, 오늘은 시즌 3의 두 번째 시간이죠.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하는 나도 모르는 내 움직임이란 주제로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움직임 중에 여러분들 스스로 삶의 질이 떨어지도록 하는 움직임이 있어요. 인지하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게 있었어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자,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이 이런 글을 남겨주셨어요. 자,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뭐 허리 디스크라든지 골반 불균형이라든지 뭐 팔 저림이라든지 여러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운동 방법도 알려주세요 하셨어요. 불균형이 있다라는 건 알고 계셨는데 이 불균형이 어디에서 왔는지는 정확히 모르시죠.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불균형을 여러분 스스로 만들었다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자, 우리가 불균형으로 통증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잘못된 자세에서의 반복된 움직임 때문에 그렇죠. 중심에서 벗어나는 일상적인 움직임이 있어요. 나도 잘 인지하지 못해요. 그냥 늘 했던 습관이기 때문에 오는 이러한 움직임이 나의 불편함과 나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거죠. 우선은 자주 쓰는 한쪽 움직임 또는 다리 꼬기. 많이들 꼬고 계시잖아요. 이걸 좌우 번갈아서 균형 있게 꼬고 계신 분들 많지 않으시죠? 그리고 한쪽 다리로 서 계시는 움직임. 그리고 높고 좁은 신발. 유행을 따라가기 위해 또 스타일을 따라가기 위해 신고 계시는 그 신발. 그리고 핸드폰. 자, 핸드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바른 자세에서 핸드폰을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시죠. 핸드폰은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잠시는 괜찮겠지만 오랫동안 매일 반복한다면 이 자세가 나의 불편함을 또 통증을 유발할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소파에 기대서 후방경사로 앉는 자세. 이 자세로 TV를 시청하신다거나 이야기를 나눈다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 습관들이 축적이 돼서 불편함이 올 수도 있죠. 또 이미 무너진 코어에 압력이 없는 속근육을 전혀 쓰지 못하는 준비되어 있지 않는 이런 몸의 에너지에서 강도 높은 반복적인 움직임 또한 몸을 불균형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들은 내 위치가 이동이 되고 각도가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서 있지 못하고 내 움직임에 이끌려 척추가 중앙에서 이탈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척추 전만, 골반의 전방 경사를 보실 수 있으시죠. 자, 몸통은 앞뒤로 확장되어야 되는데 이 몸통의 압력이 전부 앞으로 밀려 있어요. 앞을 향하는 앞쪽도 앞으로 가고 뒤를 향해서 뒤로 가야 되는 이 뒤쪽에 있는 화살표도 앞쪽으로 밀려 있죠. 자, 이렇게 몸통의 압력이 앞쪽으로 밀려 있지만 골반은 앞으로 가야 되는 치골은 떨어져 있죠. 그리고 꼬리뼈는 뒤로 가 있어요. 표시는 안 됐지만 장골의 맨 위에 PSIS는 앞쪽으로 밀려 있어요. 자, 골반 위에 몸통이 온전히 있지 않고 차이가 있죠. 앞뒤에 차이가 있게 되는데 이런 상태가 되면 허리가 아플 수 있어요. 또 앞으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또 가슴을 과하게 든다거나 아니면 턱을 드는 이러한 보상작용 때문에 또 경직된 움직임을 가질 수 있고요. 이런 골반의 전방경사는 엉덩관절을 내회전으로 만들어요. 장골이 엎어져 있기 때문에 비구의 위치 또한 앞쪽으로 쏠려 있고 거기에 끼워져 있는 허벅지, 머리와 몸통조차 가운데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무릎이 안쪽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발바닥에서 뒤로 당기는 힘이 없기 때문에 무지외반증까지 올 수 있는 이러한 잘못된 에너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체형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높고 좁은 신발도 원인이 될 수 있고 다리 꼬기, 다리를 꼬게 되면 이제 엉덩관절이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의자에 앉을 때 엉덩이를 뒤로 밀고 앉는 습관, 그리고 운동을 하시면서 장요근을 단축시키면서 하는 움직임,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체형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움직임이 될 수 있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척추의 후만, 골반의 후방경사죠. 화살표는 몸통은 전부 다 뒤를 향하고 있고요. 골반은 전부 다 앞을 향하고 있죠. 이 또한 앞뒤에 균형적인 에너지를 가질 수가 없죠. 자, 이런 체형의 특징은 배의 길이가 단축되죠. 그래서 척추도 온전한 길이를 찾기보다는 옆으로 이렇게 트어진 에너지를 갖게 되죠. 그래서 승모근이 피로감을 느끼게 되고 게다가 척추의 길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허리에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골반이 앞뒤 확장이 돼서
골반에서 시작하는 허벅지를 전부 골반 속으로 당기는 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골반이 앞쪽으로 밀려 있잖아요. 그래서 뒤쪽 허벅지를 담당하는 근육을 제대로 잘 쓸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햄스트링이 단축될 수 있고 이런 에너지는 무릎이 구부러질 수밖에 없는 에너지가 되겠죠. 이렇게 배가 단축되고 등이 옆으로 터진 이런 에너지는 장시간 앉아있을 때 나오게 되죠. 그리고 고개를 숙이는 작업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할 때 서서히 이런 체형으로 바뀌게 되고 나는 좋은 에너지를 갖고 싶어 하실 때 꼬리뼈를 말아 집어넣는 괄약근에 힘을 준다거나 아니면 몸속에서 장골을 뒤로 밀어야 되는데 오히려 겉에서 둔부 근육에 힘을 줘서 엉덩이를 뒤에서 앞으로 미는 이런 힘을 자주 반복했었을 때 이런 체형이 올 수밖에 없죠. 자, 이번에는 척추 측만을 볼까요? 이제 화살표를 보면 오른쪽 어깨가 올라가 있고 오른쪽 골반이 회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한쪽의 어깨가 올라가거나 골반이 회전이 되어 있다면 당연히 척추가 제자리에 있지 못하고 따라서 가겠죠. 오히려 척추가 이렇게 따라가지 않게 잡아주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서서히 이렇게 척추가 잡아주는 힘을 잃어가게 되겠죠. 자, 한쪽 방향으로 움직임이 우세하는 걸 많이 반복할 때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척추가 이탈한 이 체형은 오른쪽과 왼쪽의 높이도 차이가 있고 너비도 차이가 있게 되겠죠. 이 얘기는 몸속의 압력이 고르게 분포되지 못해서 속근육들의 불균형을 얘기하죠. 골반이 이렇게 회전이 된다면 앞쪽으로 회전된 이 부분의 엉덩관절에 찝힘 현상이 있을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좌우의 다리 길이가 다르다고 느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그 회전된 움직임은 왜 왔을까요? 짝다리가 있을 수 있고요. 글씨를 쓰실 때 자, 이렇게 손목까지 꺾어서 쓰시는 경우 이거를 하루 종일 계속 반복하는 일상이 있으셨다면 내 몸도 그렇게 따라가겠죠. 가방을 한쪽 방향으로만 매는 이런 움직임도 이렇게 몸통이 찌그러지는 압력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나도 모르는 내 움직임이 전만을 만들고 후만을 만들고 측만을 만들었다면 그러면 내가 의지를 갖고 이거를 수정을 해야 되죠. 속근육들이 앞, 뒤로 확장을 해서 압력이 고르게 차 있어야 하는 이런 에너지를 만들어주셔야 돼요. 속근육의 에너지를 만들어주시고 겉근육을 쓰셔서 움직이셔야 돼요. 속근육이 앞뒤로 확장한 이 척추 중심의 에너지를 먼저 두고 팔다리를 사용해야 되겠구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이런 척추 중심을 향한 근육의 결, 이건 속근육이죠. 요 앞에서 시작하고 척추 뒤에서 시작하는데 척추는 목이랑 연결되어 있고 갈비뼈랑 연결되어 있고 골반이랑 그리고 다리까지 연결되는 에너지랑 통하기 때문에 이 척추 중심이 잘 잡혀 있어야 이 모든 부분들이 제자리에 위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척추 중심이 양 옆에를 뒤로 잡아당기는 힘과 여기 복장뼈에서 치고 올 이 앞 중심이 양 옆을 앞으로 잡아당기는 힘이 좌우 동일하게 이런 에너지를 갖고 있을 때 회복할 준비가 되는 것이고 더불어 움직일 준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움직일 준비를 만들고 사지를 쓰셔야 돼요. 팔, 다리를 쓰셔야 되죠. 그걸 코어의 복압을 채운다라고 하는데 익히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집어넣어서 힘을 주고 경직되는 게 아니라 앞뒤로 확장해서 모든 공간에 좌우 동일한 힘으로 속근육을 균형 있게 쓰셔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몸통으로부터 윗팔과 허벅지를 잡아당기면서 아랫팔과 다리가 뻗어나가는 이 전신을 동시에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 고유 수용 감각, 여러분들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들의 감각을 활용해서 캐치하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앞뒤로 동일하게 작용을 해서 이 옆선이 중력선 안에 대입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임을 수정하셔야 돼요. 앞뒤 확장을 해야 되겠다. 균형을 맞춰야 되겠다. 처음에는 잘 반응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움직임, 이 반복들이 차곡차곡 축적이 되면 힘이 생기죠. 이 힘이 바로 여러분들의 정렬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오늘은 내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움직임을 알아채고 그 움직임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의도를 갖고 수정해서 바른 정렬로 꼭 오셔야 된다는 이 주제에 대해서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